내장 지방, 이소성 지방 빼는 슬로우 트레이닝을 소개합니다. 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내장 지방과 이소성 지방 확실하게 빼봐야겠죠. 노건우 트레이너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노건우입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이 지방들을 좀 뺄 수 있을까요? 이소성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슬로우 운동 트레이닝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슬로우 운동. 네. 운동을 뭐 천천히 하는 거예요? 슬로우 운동 천천히? 그러게요. 네, 맞아요. 어, 진짜로요? 네, 네. 말 그대로 천천히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근육 외쪽에, 외측에 있는 큰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속근육을 많이 자극시키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근육에 있는 그 이소성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 슬로우 트레이닝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네. 들어봐요. 다 들어봤어요, 슬로우? 저, 처음 아, 처음이에요. 들어봤어요, 저희도. 아니, 그리고 얼마나 해요? 이해가 안 가요. 네. 우리 운동선수 운동할 때 보면 막 이렇게 해서 하지 마. 내 말이. 저기 죄송한데요. 어떤 운동선수가 그렇게 하죠? 아니, 운동선수가 그렇게 해야지. 빨라요, 의외로 빨라. 저기. 진짜 빠르네요. 근데 죄송한데 오늘 다리가 굉장히 짧아 보이시는데 원래 짧으신 거예요? 바지 때문이에요. 준비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슬로우일 수도 있고 그쵸? 또 어떤 그렇지. 사람은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슬로우, 이 정도면 슬로우거든요. 이 정도면. 네. 이 슬로우가 어느 정도 슬로우냐 말이죠. 네. 그렇지. 어느 정도이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간단한 이 방법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펜 하나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잡으면 상당히 가볍죠? 네. 네. 가벼운데 제가 이 슬로우 트레이닝의 원칙을 이용해서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네. 일단은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려진 상태에서 이 손가락으로 세 손가락만 네, 이 세 손가락으로 강하게 꽉 잡으세요. 뭐 부러질 정도로 잡으신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손 끝으로 네. 잡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너무 휘어지게 잡으면은 좀 관절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휘어지지 않게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쭉 펴주는 거예요. 쭉 펴주면 아까는 손가락 쪽에만 힘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팔까지 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슴을 쭉 앞으로 내밀어요. 그러면서 팔을 더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깨까지 힘이 들어가죠. 네, 그 상태에서 어깨를 딱 내려줘요. 어깨를 내려주면 이제 몸통에까지 힘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 네. 여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짝 아래로 내릴게요. 배꼽 쪽까지 끌어당겼다가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이 팔을 계속 쭉 빼세요. 오,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게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저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 보이세요? 오, 정말요? 네. 계속 그리고 이 윗시각은 계속해서 볼펜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팔은 쭉 뻗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은 계속 내밀고 꽉 조여주면서 손은 계속 손가락을 강하게 조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편에서 누가 당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당겨줘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아주 가볍게 느껴졌던 이 볼펜이 덤벨만큼 네, 강하게 느껴지죠. 여기 안 아팠어요? 여기 아팠어요? 찌릿찌릿해요. 그러니까. 이거 네. 볼펜 하나가 뭐라고 지금 여기 당기고 아프죠? 네, 그러네요. 아, 이게 뭐라고? 운동은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눈은 꼭 사시가 되는데 눈은 끝까지 쳐다보고 나니까 네.